이슈 뉴스 극한 직업 역대 극장 매출 1. 위 달성 흥행 1위 명량 넘었다. 테나시아는 노규민 기자 영화 극한 직업 역대 극장 매출 1위를 달성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 3망에 따르면 극한 직업 감독 이병헌은 지난 4일 기준 누적 관객 수 1605만 6698명이다. 지난 3일 1600만 관객을 돌파 했다. 또한 지난 2일 기준 누적 매출 액 1369억 5699만 736원으로 역대 흥행작 1위인 명량 1761만 54 37명이 1357억 5350만 4310원을 뛰어넘었다. 극한직업 위 순제작비는 65억원, 마케팅비 포함한 총제작비는 95억원으로 추산된다. 명량보다 누적 관객수가 적은 극한직업 위 누적 매출액이 높아진 것은 영화 관람 요금 인상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 영화 평균 관람 요금은 2014년 7,619원에서 지난해 8,286원으로 올랐다. 극한 직업은 해체 위기의 마약반 5인방이 범죄 조직 소탕을 위해 위장 창업한 마약 치킨이 일약 맛집으로 입소문을 타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유승용, 이한이, 진성규, 이동규, 공명, 신하균, 오정세 등이 출연했다. 노규민 기자 PRESSGM골뱅이 TNASIA.CO.KR 테나시아 무단전제 재배포금지 다른 포토 더보 기 별표 테나시아에서 제공하는 관련 기사입니다.